TV. 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아 진짜 바이탈리티가 G2 스포츠 상대로 정말 완벽한 한타력, 그러니까 딜러를 먼저 끊는 그런 어떤 판단들이 정말 귀신같았어요. 그렇죠. 네. 아 그 특히나 그 슉 선수의 리신을 통해서 엠페러와 폭즈라는 이제 중요한 캐리 라이너들을 끊어주는 움직임은 정말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 리신이 또 뭐 약간 좀 평이 좋은 건 맞지만 여전히 이제 여기 한 가닥 하는 정글러다라는 걸 좀 잘 보여줬고 슉 선수의 리신 정말 대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G2 스포츠가 이제 1위 경쟁에서 좀 밀려나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 정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의 이제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로켓과 자이언츠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로켓이에요. 현재 1승 7패, 1주차 때 1승 추가한 것 빼고는 현재 연속으로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프레디, 에어웍스, 배시, 탭지지, 이스틱트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이언츠, 단 하나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하고 현재 0승 8패, 1라운드를 전패로 이제 경기를 마감 지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톰, 비통요께, 엑스페피, 아드리, 가프레드 선수가 자이언츠라는 이름으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요. 1라운드에 전패를 한다면 2라운드도 전패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해봤을 때 어느 팀과 붙어도 못 이겼다면은 그 다음이라고 뭔가 크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뭐 그 진 팀도 강해집니다만 이긴 팀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해져요. 그렇죠. 똑같이. 네. 똑같이 강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흐름을 끊어내야 돼요. 지금 진짜 부딪히기 안 좋은 양팀 간의 경기거든요. 로켓도 1주자 때 1승한 이후로 내리 패배하고 있고요. 자이언츠는 단 하나의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리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경기 끝나고 내일 돌입하게 되면은 또 강팀하고 붙게 되거든요. 이 두 팀 모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로켓도 여기서 뭔가 이 하위권 간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을 해야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고 자이언츠는 뭐 지금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1승을 추가해야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승리 맛을 좀 봐야 됩니다. 자이언츠. 그렇죠. 이게 지금 자이언츠는 태양과 본인들의 그런 공통점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태양을 일단 뜨고 지잖아요. 그렇죠. 자이언츠는 지고 있어요. 그냥 계속 지죠. 그러니까 한 번 네. 떠야 돼요. 아 뭔가 좀 떠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어찌간에 오늘 가장 할 만한 팀. 지금 EULCS 통틀어가지고 가장 할 만한 팀입니다. 가장 할 만하고 가장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죠. 로켓은 어쨌든 1승은 있잖아요. 네. 물론 자이언츠 잡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굳이 절박함의 정도를 따지자면은 0승 8패인 팀보다 승이 절박한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머니에 100원이라도 있는 팀이라 주머니에 100원은커녕 먼지도 없는 팀이라 이지우 경기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이언츠는 정확히 말하자면 주머니가 없는 팀이죠. 바지는 없나요? 바지가? 바지가 없어요 지금. 거의 넝마조가 걸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네. 정말 이제 최악의 분위기다 보니까 진짜 여기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주셨습니다. 네, 자, 로켓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1승 7패 오늘 블루사이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자이언츠입니다. 아톰, 비똥요께, 에스페피, 아드리, 가프레드 선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0승 8패 레드사이드에서 오늘은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아 이 선수들 제가 이제 캐스터고 중계진이다 보면 중립의 자리에서 이제 뭔가 게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좀 이런 게 좀 있는데 자이언츠는 뭔가 자꾸 볼 때마다 뭔가 가슴이 좀 아련해지는 그런 마력이 있어요 지금. 뭔가 네. 좀 변호를 해주고 싶긴 해요. 네. 네. 지금 분위기를 네. 왜? 일단 바로 이제 뱀픽 들어가네요. 일단 뱀픽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EULCS에서 가장 분위기 안 좋은 두 팀 간의 경기 여기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고르키와 뽀삐가 변이 됐습니다. 롤이 잔인한 건 결국 두 팀 중에 한 팀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무는 없습니다. 이전제로 진행되지 않은 이상은 무승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전제가 더 최악이죠. 둘 다 결국 제자리란 얘기니까.
일단 피오라까지 잘라졌고 자이언트 네. 쪽에서 필연적으로 갱플랭크를 좀 넣어야 될 거라고 봐요. 다행히도 코르키는 상대 쪽에서 잘라졌으니까 부담은 좀 덜할 것 같고요. 뭔가 더 다른 카드들을 좀 밴을 하기에는 갱플랭크란 카드 자체가 아까 이제 4세트에서도 보여준 바가 있죠. 캐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갱플랭크를 이제 끊어주네요. 자이언트 이제 로켓이 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르키와 피오라까지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챔피언의 밴을 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추가 밴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표정들은 이제 양팀 모두 다 경직되어 있어요. 뭔가 웃음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코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요. 자, 앨리스를 마지막에 밴을 하면서 로켓의 밴 카드를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자이언츠의 마지막 밴이에요. 이러면 흐름상 칼리스타를 배난하면 바로 가져갈 것 같거든요. 네. 룰루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카드고 룰루 칼리 알리 뱀픽이 양쪽 다 좀 복잡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열려있는 카드들이 확 늘어나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룰루를 배달 하네요. 룰루 쪽으로 가네요. 이러면은 칼리 알리 중에 고르는 쪽이 낫다고 봐요. 그렇죠. 그 구도가 확실하게 좀 필요한데 로켓의 선택은 알리사네요. 일단 범용성이 큰 쪽으로 가려는 것 같죠. 네, 네. 알리는 루시안과 함께 항상 언급됩니다. 어느 조합에 넣어도 기본은 나와요. 조합이 좋으면 효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장 맞는 카드인 알리사를 집어갔습니다. 그럼 자이언츠는 어느 정도 칼리사를 좀 생각을 해봄직한데 어? 글쎄요. 킨드레드 다리오스? 다리오스는 아닐 것 같죠. 네. 네, 일단 킨드레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쳐도 다리우스는 뭔가 그쵸, 좀 칼리스타 빼서 와야죠. 그쵸. 칼리스타 킨드레드 락인 됐고 칼리스타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은 그레이브즈 그냥 가져오거나 혹은 아예 탱커 조합 짤 거면 그냥 렉사이가 낫다고 봐요. 렉사이로 갈지 에어웍스 선택. 지금 그레이브즈도 있긴 한데 어떤 챔피언들을 가져갈지요. 앨리스는 일단 본인들이 밴을 했습니다. 로켓의 정글러 에어웍스 선수 카메라가 보통 저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선수들은 뭔가 이제 카메라에 뭔가 제스처를 보여주는데 지금 여유가 없어요. 네, 로켓도 그렇고 자이언츠도 그렇고요. 서로가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회가 이제 뭐 다음 한 바퀴 돌 때 또 돌아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잡아야지 또 변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예. 네. 탱커 조합을 짜고 뭐 이즈리얼과 루시안 사이의 선택지인데 일단 성장력이 필요한 이즈리얼보다는 안정적인 루시안 쪽으로 기우네요. 네, 여기는 루시안을 픽을 하고 정글 렉사이까지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러면 서포터로 자이언츠 쪽에서는 바드 혹은 모르가나 고려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상대편이 알리스타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CC기가 있는 챔피언을 골라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하게 트런들은 요즘 너프 이후로 약간 좀 평이 죽었어요. 네. 분명히 뭐 여전히 좋은 건 맞는데 약간 좀 탑 쪽으로 오히려 뽀삐 같은 챔피언 카운터픽으로 선회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프레드 입장에서는 그 트런들을 계산에 넣고 이 뱀픽을 짜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당연히 미드라이너는 끝까지 숨기는 게 좋은데 브라운 말파이트? 아 이거 아예 그냥 한타로 가네요. 네. 그러니까 브라움의 단점이라면은 알리스타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방패를 세워서 딜을 대신 받아주는 거 외에 순간적으로 물렸을 때 이제 뭐 바드나 모르가나처럼 라인전 단계의 견제라던가 이런 지키는 역할을 같이 해주진 못하거든요. 근데 빙하균열과 말파이트 궁이 같이 있으면은 상대가 붕붕 뜨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한타 조합을 짜는 것 같습니다. 양양히처 같은 경우는 약간 보험 같은 느낌이고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모르가나인가요? 미드 모르가나는 네. 별로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일라오이는 더더욱 예, 권하고 싶지 않고요. 강한 여성이지만 일러는 전혀 지배적이지 않죠. 일러는 네. 강해요. 일러는 강한데 일러는 굉장히 강한데 노말에서도 그렇고 랭크에서도 그렇고 어? 퀸? 아 또? 아 이거 이유가 또? 아 이거는 아 네, 아, 이거 픽 되긴 했는데 여기가 한국이면은 예스겠지만 네.
조금 네 불안한 카드인 건 맞습니다. 아 이거 저희가 보고도 뭔가 좀 고통스러운 픽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경기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상대가 말파이트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순간이동이 있는 타이밍을 제외하면 수동적이기 때문에 퀸이 주도적으로 로밍 갈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있는 건 맞아요. 네. 아 근데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이 EULCS를 보여준 퀸의 어떤 성능은 그러니까 정글 빼곤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놀랍게도 근데 승률은 3승 3패입니다. 이게 일단 스피릿 선수의 효과도 있었고 네. 야, 빅토르까지 락인이 되면서 좀 조합은 양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퀸이 아니어도 이길 것 같은 경기라고 그렇죠. 좀, 예. 좀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가장 불안한 카드인 탑 퀸을 로켓 쪽에서 가져갔고 그러니까 느낌이 네. 와 퀸이니까 저걸 해냈어라기보다는 뭐 퀸이 아니어도 저 팀은 이겼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강해 들죠. 퀸 특유의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스맵 선수가 세계적으로 좀 퀸에 대한 그런 요구치를 많이 높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너무 높여버린 거죠. 동시에 이제 뭐 그만큼 눈이 높아졌으면 동시에 또 그만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EU에서는 탑솔로들이 퀸을 선택을 해서 이렇다는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로켓이 미드모르가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세네팀이 전반적으로 브라움이나 말파이트같이 확실히 이제 CC기들이 강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카운터를 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로켓 입장에서는 배치 선수가 이번에 또 빅토르 미드를 또 상대를 해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모르가나는 그냥 어느 정도 궤도에만 오르면 라인 클리어 자체는 되는데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한타 구도에서는 빅토르가 좀 더 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르가나를 굳이 가져간 이유는 말파이트와 이런 브라운 간의 CC 연계를 막기 위한 게 맞는 것 같고요. 퀸에게 이제 버프를 주고 뭔가 끊기에는 사실 룰루 같은 챔피언은 아니라서 뭐 미드를 올 땐 좋겠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 모르가나가 로밍은 좋은 챔피언이 아니니까 시너지가 크게 날 것 같진 않아요. 뭐 특별한 네. 상황은 분명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정말 절박한 두 팀의 경기인데요.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이 블루, 레드가 자이언츠입니다. 여기서 로켓이 이기면은 스플라이스와 동률이 되고요. 자이언츠가 이기게 되면은 1라운드 마지막 타이밍에 1승을 챙겨가면서 로켓과 동률이 됩니다. 공동 꼴찌가 되는 거예요. 네, 뭐 둘이 친구하면 되겠네요. 뭐 조합 자체는 일단 자이언츠 잘 만들어냈고 로켓은 약간 좀 딜이 아쉬울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조금 퀸의 활약을 좀 보죠. 이 프레디 선수. 공격적인 성향의 탑솔러기 때문에 퀸을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게 결국 네. 퀸이 그 왜 서울 쪽에서는 막 공원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모이만 주워먹는 거대한 비둘기가 되느냐 네. 아니면은 진짜 왜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독수리 그러니까 날카로운 훈련된 독수리가 되느냐는 진짜 결국 로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로밍을 네. 어떻게 가서 어딜 찔러서 뭘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뭐 킬이라는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흐름을 아군에게 좋게만 만들어줘도 퀸은 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고 흔드는 식의 플레이라는 게 보면은 킬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막 계속 흔들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킬 외적으로 뭐 CS가 꼬인다던가 오브젝트를 뺏긴다던가 아니면 뭐 타워가 막 깨진다던가 이런 게 발생하면서 게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만 만들어줘도 퀸은 잘하는 거거든요. 그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일단 중레벨 이후 타이밍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마지막 경기는 라인 수업 구도가 없습니다. 지금 모두 일단 정상 라인으로 경기를 진행을 해요. 1레벨 타이밍에 말파이트를 적극적으로 노려주는 퀸 빅동육계 선수의 킨드레드는 레드 버프를 먹으면서 정글 루트를 밟습니다. 렉사이는 뭐 예, 저희가 이제 많이 봐왔죠. 블루 버프를 먹지 않고 다른 정글 몬스터를 일단 챙긴 타이밍에 블루를 이제 미드라이너로 넘겨주는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런 플레이가 의외로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특히 예. 역시 메인 매치답게 역시 투데이즈 매치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핵심 매치다 보니까 이 선수도 긴장 많이 했어요. 퍼즈 요청이 네,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안에 진이 한번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이도 멋있잖아요. 그렇죠. 멋있기도 하고 또 스킬 셋 자체도 워낙 좀 특이하다 보니까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고 한번 잠깐 픽창에 나왔었어요. 그 그렇죠. 오리진의 그러니까 첫날엔 아닌 걸로. 네, 오리진의 지분 선수가 잠깐 올려놨었는데 아니다 싶으니까 변경이 됐었고 진이 그 왜 챔피언들 공개되면 음성 그 이제 음성 같은 데가 이제 온라인에 올라오잖아요. 네. 유저들이 이제 따로 녹음한 게. 왜 한때는 또 일본 R이랑 미스포츠는 네. 더빙이 되게 유행을 탔었는데 내일 다 뭐 그건 다른 얘기고 네. 그 진 같은 경우에는 음성의 총합이 20분이에요. 오. 음성만. 그러니까 상호작용되는 대사가 워낙 많고 또 이제 대사 자체도 약간 좀 진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좀 약간 약간 정신이 나간 그런 발명가 같은 느낌이라서 그 대사 자체도 막 뭐 여러 가지 막 철학적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요. 여러 챔피언 간의 호응도 받고 특히나 그 궁극기를 쓰면은 저격이 되는데 그게 음악까지 나오면서 진짜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회에 나오면은 만약에 진이 메인 메타에 낀다면은 진짜 또 그런 이제 약간 좀 또토르 뭐 이런 또지르 막 이런 시대와는 다르게 뭔가 좀 쇼메이커 같은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예술적인 그런 또 미드라이전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일단 현재는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챔피언입니다. 일단은 지금 경기를 좀 보면은 블루 사이드 쪽에서 일단 벤이 이 퍼즈 요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딱히 뭐 자이언츠도 네, 별다른 동의 없이 명상까지 하고 있고 네, 엑스페피 선수 예전보다 이제 얼굴에 그을이 좀 많이 졌어요. 저 선수가 명암이 약간 있을 때는 좀 알렉시 선수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네. 머리를 자른 뒤부터는. 지금 경기를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이언츠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켓 선수들도 네, 일단 뭐가 이제 뭐 어떤 게 문제인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현지 쪽에서 저희가 막 문제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추측이에요. 그렇죠. 뒤에 그 스태프가 와서 마우스 쪽 건드리면 마우스 문제인가 보다. 모니터 건드리고 있으면 모니터 문제인가 봅니다. 그렇죠. 키보드 만지고 있으면 키보드인가 봅니다. 이러고 본체 건드리고 있으면 본체가 뭐 어떻게 된 거죠? 네.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현지 쪽에 이제 물어봐요. 스카이프를 통해서 어떤 게 문제냐 그러면은 한 3시간 후에 답변이 옵니다. 빠를 수가 없죠. 네. 저희가 이제 뭐 빠르게 뭔가 여러분들께 상황 전달을 좀 하기에는 현재 지금 상황이 여건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진 같은 경우에는 또 12일부터 한국에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 메인 메타에 끼냐 안 끼냐는 또 한 1, 2주 정도 봐야겠죠. 아 그렇죠. 정말 기대돼요. 정말 잘 나온 챔피언이라서. 그러니까 진짜 일라오이처럼 아예 그냥 픽도 안 되고 밴도 안 되는 챔피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분명히 사용하는 팀은 생길 거예요. 지금 네 손이 올라왔네. 손만 올라갔나요? 네 뭐. 일단은 뭐 이거 명상 중이네. 여기 아직까지 지금 명상 중이에요. 예, 명상 중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요. 가프레드 선수 나이 뭔가 시선 자체가 공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스터이도 명상을 4초밖에 못 하는데 예. 엑스페피 선수는 정말 많이 하네요. 지금 그만큼 이 경기 자체가 이 리그 전체, 그러니까 정규 시즌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큰 흐름, 이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말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직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켓도 뭔가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제 뚜렷한 경기 시작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도 알렉시 선수랑 닮았어요. 약간 좀 무게감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가프레드 선수, 엑스페피 선수도 잘생겼어요. 워낙 이제 호감형 외모기도 하고요. 자,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저 뒤쪽에 있는 심판진의 어떤 그 외모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에 지금 다들 그렇죠. 네. 점점 이성을 상실하는 시간이긴 하죠. 외로울 때예요. 자, 일단 경기 소개가 됐네요.
오. 오, 이번 콤보는 괜찮은데 천둥군주까지 이제 터지면서 데미지가 확실히 좀 들어갔습니다. 미드라인 쪽에서는 파밍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동요께 선수의 움직임을 에어웍스가 견제해봅니다. 에어웍스 근데 강타도 없고 근접 챔피언의 넥사이가 이걸 견제하기는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일방적으로 두들겨맞았죠. 스택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온 건데 보통 이런 거 막으려면 빨리 먼저 와야 돼요. 사실 그 킨드레드 자체가 대치연에 워낙 강해서. 자, 우리 바텀은 아드리아 가프레드가 밀어봅니다. 넥사이도 바로 블루 쪽으로 가지 않고 칼날부리를 또 뺏어가네요. 강타가 예, 먼저 됐고 이러면 몇 대 때려야죠. 이거 하나니까 한 대 때렸네요. 이거 이번 경기는 확실히 다른 경기의 퀸들 간 좀 조합 구성도 많이 다른 게 다른 경기 퀸들 보면은 그러니까 퀸이 상대 CC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건 모르가나도 있고 상대 라이너도 막 뽀삐라던가 뭐 이렇게 좀 본인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퀸이 한순간 물리면 죽는 그런 챔피언이 아니라 좀 많이 수동적인 말파이트예요. 분명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칼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동기가 없다 보니까 공중제비로 물고 들어가기도 쉽고요. 공동 방경이 확실히 주어졌을 때 이 프레디 선수의 퀸 로밍 쇼강 이제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드는 뭐 계속해서 파밍 싸움 이어가고 있고 끝까지 렉사이는 블루버프를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글 캠프를 하염없이 돌고 있는 에어웍스 선수예요. 역으로 탭지 선수와 익스팅트 선수가 바텀을 밀어봅니다. 여전히 CS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있는 상황. 굉장히 무난한 초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탑도 말파이트가 CS 절대 섭섭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퀸이 사정거리도 좀 짧아서 또 말파이트가 AD 챔피언 상대로 원래 강하기도 하고 결국 중요한 건 말파이트 상대로 이제 퀸이 CS 차이를 벌리는 것보다 로밍이 중요해요. 로밍이. 네. 그러니까 말파이트는 뭐 피오라가 와도 CS 먹을 수 있고 퀸이 와도 먹고 어쨌건 AD 챔피언 상대로는 다 먹는 챔피언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 말파이트하고 이제 퀸이 무난하게 또 성장하게 되면 6렙의 이후 타이밍 움직임을 합니다. 익스페피 선수는 이번 정리. 대시 선수가 방출용품과 루비성을 들고 라인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정말 이제 1승 1승이 정말 아쉬운 이 양팀 간의 매치업이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보다는 서로의 움직임을 좀 바라보는 이거 서로 움직임이 겹쳤죠? 자 이제 뒤를 한번 노려봅니다. 이러면 근데 오히려 넥사인 쪽이 포커스가 근데 매쉬하다 배쉬 궁극기 들어갔고요. 그러면 가프레드 일단 카프레드 잡아내야죠. 일단 잡았어. 이건 잡았는데 추가타 봐야 돼. 추가타. 자 일단 퍼스트 블러드 탭지지 가져갔고 아드리 선수의 체력도 많이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소환사 주문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추격은 힘들죠. 서로 소모가 많이 됐고 그런 당연히 퍼블 나오 쪽 이득이죠. 네. 루켓이 일단 1킬을 가져갔습니다. 그 사이에 빅동육계 선수는 스택을 잘 쌓아가고 있고요. 자, 톰 선수 타워 끼고 파밍. 이제 예, 프레디 선수도 궁극기를 배운 상황입니다. 7레벨이에요. 이제부터 퀸이 어떻게 로밍을 다니느냐. 물론 아직까지 아이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다른 게임들과 다른 게 뽀삐나 피오라 같은 거 만나면은 중간에 이제 파밍이 멈춘다던가 혹은 딜 교환을 심하게 당해서 CS가 좀 안 나온다던가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말파이터 되게 안정적이에요.
뭐 요모 타이밍 때 정말 한 건 한다면 정말 대박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라인의 주도권은 피오라가 계속 쥐고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바텀에서 그런 대규모 교전 때문에 또 탑 쪽으로 자원이 우회하기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저 지금 수압이죠? 네, 수압을 걸었습니다. 로켓 그 움직임을 일단은 와드로 봤어요. 자이언츠도 말파이트의 갱홍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바꾼 건가? 잘 추측은 안 되네요. 왜 바꿨는지. 일단 어느 정도 궁극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서로 좀 교체를 했거든요. 네. 말파이트 호응 때문에 바꿨다고 하는 게 제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서 굳이 로켓 쪽에서 바꿀 이유가 없었긴 했는데, 어쩌면 지금 어떤 갱킹을 좀 위한 갱킹 방어를 위한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아톰 선수가 좀, 예,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비통육계 선수도 급하게 왔습니다. 어쨌건 3대 2 구도니까 타워 이거는 내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가 지금 좀 전체적으로 몸이 약한 조합도 아니고요. 루시안이 궁극기 써가면서 밀어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말파이트의 억제력이 굉장하네요. 자이언츠가 잘 버텨주고 있고, 바텀도 프레디 선수가 이거 다이브 내지탕 묻었고요. 아, 우메이브로 전멸로 잘 피했어요. 네, 프레디 센스 있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전멸 판단이었어요. 네, 빙하균열 각도 벗어났고, 상대가 전멸 없으니까 과감한 호응도 안 되고. 자, 에어웍스가 이제 뒤쪽을 노려봐요. 이거 타워 체력 없고 알리스타가 메인 탱크 하면서 한번 밀어. 근데 잠깐만, 다이브가 아니라 그냥 때려봤는데요. 네. 배시 와서 잡았죠. 네, 굉장히 기묘한데요. 아톰이 또 잡혔습니다. 아톰 선수가 안 빠진 것도 좀 기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다이브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타워 깨겠다는 움직임이었는데 안 빠진 것도 좀 기묘하긴 하고, 배시가 여기까지 와서 속박을 맞춘 것도 되게 기묘하고요. 여기서 프레디가 내진탄 걸려서 시간 버는데 또 버텨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카프레드, 카프레드. 이 미스테리 카페에 뭔가 좀 남아 있을 법한 연쇄 미스테리가. 네. 그 이제 옛날 프로그램 중에 그 토요 미스테리 극장 있잖아요. 정말 무서웠죠. 네. 저 거기 그 문지방에서 깍지손 같은 게 올라오는 편 보고 저한테 잠을 못 잤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 엄청 무서웠어요. 저도 그거 혼자 보고 자면은 진짜 무서웠거든요. 지금 아마 봐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방금은 연속적으로 어쨌건 기묘한 상황들이 나왔는데 이득 본 건 로켓이에요. 결국에는 킬 챙긴 건 로켓이죠. 무슨 후보가 또. 아, 이거 자이언츠가 참 시작이 또 안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완전히 뭐 게임이 소위 말하듯 터져버린 그런 구도는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죠. 네, 어느 정도는 또 극복이 가능한 수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어떤 피해만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국지전 하기도 되게 애매한 게, 이제는 또 순간이동이 돌아와서 빅토르가 모르가나 흐름 못 따라와요. 근데 오히려 킨드레드는 그런 소규모 교전을 열면서 크는 챔피언이거든요. 애매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탑끼리는 일단 순간이동이 지금 거의 다 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탑간의 순간이동 교환이 일어나면 그 뒤부터는 퀸이 일방적인 로밍각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또 모르가나도 순간이동이 있고요. 결국에는 자이언츠는 본인들의 자원을 쓰지 않으면서 상대편이 자원을 쓰게끔 좀 강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쩌면 키스코어에도 밀리고 있고 골드 차이도 밀리고 있고 타워 차이도 지금 밀리고 있고요. 이전 경기도 나왔으나 말파이드 자체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수동적인 면은 있어요. 근데 그런 면이 이런 식으로 게임을 초반부터 주도적으로 못 풀어나가면 더 심해지거든요. 네. 용을 챙겨가는 건 진짜 좋은데 역시나 1스택 용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계속해서 눈덩이를 굴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브젝트로 단순히 지금 이거 하나로 뭔가 이득을 챙겼다기에는 그건 좀 빈약해요. 탭지지와 익스팅트 선수는 다시 한번 바텀 라인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1킬 0대스 1어시의 루시안, 2어시의 익스팅트 알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슬로우 위주 구성이다 보니까 탭지 선수도 신속의 장화를 가졌네요. 네. 칼리스타 뽑아찍기도 슬로우고요. 브라움 동상도 슬로우고
킨드레드도 슬로우인데다가 말파이트도 슬로우예요. 네. 신소리 장화 이러면 효과를 엄청 많이 받죠. 둔화 효과에 대한 어떤 면역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탭시지. 그리고 선수들 실력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둔화 효과 외에도 이속이 일반 신발보다 빠르다는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민첩성까지 달아버리면 엄청 빨라지고 뭐 왜곡을 달아도 되고. 테스업에서 애쉬 버프 얘기가 있는데, 네. 애쉬를 버프하기 위해 신속의 장화를 너프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와서 그 6.3 버전 저희가 잠깐 봤는데 100골드 더 비싸졌더라고요. 신속의 장화가. 네. 메이커가 역시나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네. 가격 올렸어요. 네임밸류가 붙네요. 네. 네. 시장 경제가 원래 다 그렇게 돌아가죠. 신속의 장화랑 기동력의 장화도 아마 제가 이제 가격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동력은 왜 오르나요? 네. 이동속도가 빠르면 무조건 올리려나 봅니다. 이게 옆집에서 올리니까 같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닭집이 그러거든요. 이제 치킨집이. 자, 일단 경기를 좀 보죠. 에어웍스 선수가 좀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와드 박은 거 이펙트가 나서요. 네, 그냥 이제 핑화 지우고 그러면 또 바텀 다이브 가고 또 안 나오죠. 알고 있으니까. 슬슬 프레디 선수가 이거 변신하는 게 아예 보였네요. 네, 이제 확인됐습니다. 지금 바텀 1차는 어쨌건 네, 지키기 좀 힘든 상황으로 파워를 내주네요. 자이언 분기가 써가면서 또 미니언도 밀어놨어요. 탭지지 굉장히 침착하고 천천히 로켓이 본인들의 이득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라면은 사실 퀸이도 압박을 크게 안 받거든요. 네. 아군이 불리하다면 모를까 이렇게 무난하게 굴러간다면은 사이드 스플릿으로 흔들어 주기만 해도 퀸이 뭐 압박을 느낄 이유는 없어요. 다른 경기들과 좀 대조되는 부분이 오늘 이전에 나왔던 퀸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봐요. 자, 이것도 배시 선수가 무난하게 가져가고 있고 정글러들 간의 이 추격 싸움도 에어웍스가 땅굴 파고 빠져나갈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빅동력계 선수의 그 양양시처가 오히려 함정 카드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게, 네. 양양시처의 효과를 받기 위해 챔피언들이 모여 있는 구도는 모르가나 궁을 쓰기 제일 좋은 위치예요. 그렇죠, 완전 땡큐죠 그러면은. 저 거기다가 알리스타 같은 게 밀어버리면서 양양시처에서 추방을 시켜버리고 먼저 녹여버리는 것 식의 전법도 생각해 볼만하고 여러모로 분명히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남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런 걸 또 막으려면은 브라움과 말파이트의 궁이 잘 활용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연계기 돌아서 이거 루시안 일방적인 노출인데 다이브를 또 취소를 했죠. 이게 상대 위치 정보를 모르니까 무리할 순 없다. 자,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그러나 3타 하고 나면 딜이 없잖아요. 그리고 에어웍스가 옵니다. 그럼 또 도망쳐야죠. 근데 그거를 에어웍스가 순순히 안 보내줘요. 전멸대 회복 교환이 됐습니다. 네. 무조건 손해죠. 아, 자이언츠가 뭔가 좀 그 틈을 좀 비집고 이득을 챙겨가려고 하는데 아, 상황이 좀 녹록치가 않아요. 시야 자학도 당하고 있고 이러면 진짜 언제 퀸이 한번 사고 쳐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시야가 없으면요. 네. 자, 슬슬 또 라인 압박을 넣습니다. 빅토르 불렀어요. 양양시처 일단 썼고요. 시간만 벌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버는 거죠. 여기서 에어웍스를 녹여야 되는데 말파이트 궁! 그리고 추가 딜이 탈진까지 걸었는데 없죠. 딜이 없죠. 없어요. 말파이트잖아요. 딜이 어딨어요. 옆에 브라움이에요 심지어. 이 말파이트 궁은 좀 많이 의아하네요. 굳이 박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미드 1차까지 밀었고 얻어 걸렸죠? 탭 선수가 노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딱 끝자락에 걸렸거든요? 기묘하네요. 네, 또 돌고 있어 돌고 있어 아들이 아들이 전멸을 그러나 전멸 분쇄 카이팅 일단 계속하죠. 카이팅 더 할 수 있죠. 브라움 자 몸에 창고다 놓고 있어요. 자 갑니다. 빨아들이고 쏘기엔 또 애매하죠. 네. 또 뒤로 빠지네요. 머뭇머뭇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이언츠도 역시 이게 절박한 두 팀의 대결이다 보니까 치열하네요.
한수 한수 이제 가는 게 굉장히 신중합니다. 무협지에나 나오는 백합을 겨루는 대결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쉬지 않아요. 쉬지 않는데 확실히 뭔가 확정적인 어떤 킬은 나오지 않고요. 자, 프레디 선수 수정구수까지 써가면서 라인업 압박 넣는데 마일파이트가 대기하고 있어요. 궁극기는 없습니다. 일단 근데 슬로우가 있죠. 슬로우가 이거 있고. 조였어요. 자, 갑니다. 아, 절실명 이거 그냥 죽어야 돼요. 아, 프레디는 잡겠네요. 말파이트를 먹이려고 하지만 안 되고 빠르게 잡아야죠. 빅토르? 뭐라도 빅토르? 조... 아, 어, 빅토르 먹었어. 좋아요. 엑스페피가 킬을 먹었어요. 빅토르가 드디어 킬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빅토르 먹었고 비덕렬께 선수 스택도 쌓였고요. 네. 그럼 네, 이러면 또 괜찮은데요. 미드 쪽만 막는다면은 한번 잘 끊었어요. 미드 피해 누적만 막는다면은. 자, 배쉬가 한 대 한 대 툭툭 치고 있는데요. 근데 바텀 웨이브도 밀리고 있고요. 이러면 또 킬 값을 못하는 킬이 될 것 같거든요. 라인이 밀려버리거든요. 여기 지금 지금 딱히 로켓은 거칠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라인 압박 넣어주면서 타워 한 대씩 툭툭 쳐주면은. 그리고 지금 네. 퀸이 순간이동이 있어서 크게 싸지도 못해요. 어차피 백업 올 수 있기 때문에. 요무의 유령검도 있습니다. 어, 근데 용은 안 거두네요, 로켓. 상대편이 또 내려오기도 하고. 어, 익스틴트. 자, 슬로우 아, 네, 묶었어요. 아톡 묶었고, 옆에서 퀸 들어오고요. 빗동역계! 실명 공격! 아, 일단 양액션 썼습니다. 아톰도 위험했는데, 탭주 위험해요. 아톰이 탭주를 죽였어요. 자, 일단 서로 1대1 교환이 좀 커요. 정글과 원딜 교환 됐습니다. 정글과 원딜. 여러분, 추가 싸움 봐야죠. 처음에 아이스 하면서 브레디가 일단 킬. 공중제비로 킬. 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신데 체력의 여유도 있고. 네. 박지기 분석 생각하면은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자, 아드리아 간프레드 엑스페피가 계속해서 미드라인 쪽을 이동해 봅니다만은, 베시 선수의 스킨샷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퀸 탄력 받았는데요? 네. 다른 게임의 퀸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다른 게임에서는 대마시아산 비둘기였는데 지금 진짜 매예요, 매. 여기서 일단 빅동룩계 선수의 체력 관리가 안 됐고요. 아톰 선수가 궁을 그래도 잘 써서 얼건까지 있어서 펩츠가 그러니까 이게 얼건 말파의 무서우면 원딜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슬로우까지 걸리니까. 여기도 걸려보니까. 만약에 지진의 파편 레벨이 1렙만 높았다면은 프레디도 네. 죽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1렙이 높지 않았고 킬은 거꾸로 프레디가 만들었죠. 자, 그 한타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만은 4천 골드 차이는 변함이 없고요. 자, 드리 선수가 뒤로 무빙하면서 라인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탭지도 딱히 앞으로 가기 좀 애매해요. 뒤쪽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오, 묶였어요. 속박 걸렸고 양액션가 없거든요. 네, 아까 썼어요. 모르가나 속박이 아, 터지고요. 가프레드까지 죽겠네요. 엑스페피가 와서 뭔가 딜을 예, 넣어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마저도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모르가나는 5대5 한타에서도 좋지만 이런 소규모 고전에서 힘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거 프레디 약간 위험한데요. 말파 궁 있거든요. 아, 근데 빼고 봐요. 에어박스가 근데 왔습니다. 이거 거꾸로 킬각 볼 수 있지 않나요? 스킬 돌아오면. 아, 이게 추가 백업이 있으니까. 네. 알리사. 2대 1도 사실 백업만 없었다면 이길만한데 알리에 모르가나까지 있으면 또 이게 다르죠. 로켓 합류를 확실히 좀 잘해주네요. 그러면서 바텀 2차 타워 확실하게 챙겨갑니다. 이거 자연츠 힘내야 됩니다. 힘내야 돼요. 뭐 여기서 로켓이 못 이길 건 아니지만 전패를 생각하면 여기서 좀 뭔가 내부에 타오르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무기력하거든요. 빅토르 킬 먹을 때까지만 해도 좀 따라오나 싶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9위와 10위의 싸움인데 차이가 좀 많이 보입니다. 타워를 지금 로켓이 바텀은 2차 타워까지 밀어놨고 미드탑도 2차 타워 체력이 계속해서 견제당하고 있는 그런 구도예요. 그나마 용일 스택은 잘 쌓아놔서. 근데 로켓이 용을 안 건드려요. 이번에 깨면 좋은데. 어, 뒤에! 아, 익스틴트! 익스틴트. 빙하교를 잘 끊었어요. 자, 프레디 넘어옵니다. 프레디! 이쪽에 배쉬 있고요. 살았고요. 배쉬가, 일단 익스틴트 죽었고, 오히려! 네, 에어박스까지! 어? 이거는 좀. 이거,
너무 나눠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네. 모르가나 베시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 오른쪽 위쪽에서 와드 타고 들어왔고 프레디도 지금 합류하는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리하게 좀 호응하려고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어설프게 됐죠. 그쵸? 안에서 뭔가 타오르는 뭔가로 따라와야죠. 이렇게 일단은 한번 예 저반은 됐어요. 이제 그 불씨를 좀 더 키워야 되겠죠. 자이언츠 요동치는 비트를 느껴야 돼요. 그렇죠. 슬슬 타오른 걸 오. 넥사이 와요? 도망가야죠. 자, 마침 또 킬 분분도 되게 잘 됐거든요. 미드 1킬, 탑 1킬 나눠가졌고요. 흐름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프레디 일단 양해하시죠. 시커패서 양해시 썼죠. 그러다 도망. 퇴각. 네, 이득 봤어요. 중경장도 딱 부시한 쪽에 깔끔하게 깔아놓고 빠져나갑니다. 자이언츠. 근데 지금 보고 있죠? 로켓이 보고 있어요. 속박! 죽었어요. 투명 감지하드가 있었는데 이걸 체크를 안 하고 집에 갔네요. 안일하네요. 네, 빗동력계 매우 안일합니다. 그래도 빅토르 3킬이에요. 물론 모로가도 3킬이긴 하지만 화력 자체가 다른 두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게임 참 재밌게 흘러갑니다. 일방적으로 로켓이 좀 잡아가는 구도에서 미드에서 한번 렉사이 알리스타가 아군 호응이 좀 안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다가 이제 또 킬 넘겨주고 또 이제 바론 둥지 근처에서 예, 프레디가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또 킬로 넘겨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로켓이 한두 번 정도 이 실수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바론 치죠. 대놓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거 봤습니다. 자이언츠. 이거 일단 저 순간이도 말파이트 궁 있거든요. 제대로 박아야 돼요. 한 명 떴어. 일단 싸움 봐야죠. 싸움 바로 스트레스 했어요. 네. 바로 스트레스 추가 싸움 봐야죠. 그럼 추가 싸움 빈동력 깨는 문제 잡혔습니다. 엑스페피 들어오면서 공급 기록 꽉 혼돈의 폭풍 그리고 추가 싸움 아들이 딜 잘하고 있고 그렇죠. 한번 백무빙 하면서 스킬도 피했고 퀸 잡아냈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득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자이언츠 엑스페피가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별로 상관없어요. 네, 이겼잖아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바로 스틸하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론 있고 원딜 미드 살아있으니까 타워 두 개도 가능하거든요. 네 살아납니다. 자이언츠 살아나고 있어요. 자 슬금슬금 내려갑니다. 지금 자이언츠가 손짓하고 있어요. 친구야 어서 내려와 나랑 그치. 놀자. 그쵸. 그리고 내려오면 그것도 친구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널 이겼다죠. 네. 아들이! 와. 아직 친구 되긴 좀 먼 것 같아요. 네. 좀 서먹해요 아직까지. 자, 엑스페피. 힘의 흡수로 계속 이속 벌리면서 도망가야죠. 레이저 쏘지 말고 이속만 벌면서. 네, 아래쪽 프레디 공중제비. 아 여기서 또 모르가나가 제압키를 가져갑니다. 이게 결국. 안 끊겼다면 처음에 속박이 안 끊겼다면 얘기가 다른 건데 타워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되나요? 자, 지금 미드 쪽 계속해서 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급박 깨지죠? 퀸도 지금 탑쪽 라인 푸시하고 있고요. 빅토르가 20초 남았는데 네. 탑 2차까지는 좀 많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용을 왜 안 먹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용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안 먹을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는 18분 때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스틸을 당해버려서요. 들어가서 골짝 먹고 익스트 선수가 그냥 빨리 미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넘어오고 나서 밀어버렸네요 이거. 네. 여기서 싸움도 아톰 선수가 최대한 버텼고 엑스피 선수의 딜이 뭔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겼어요. 어쨌든 이겼어. 그리고 여기서 아드리 선수가 끊기는 게 아니라 뒤로 한번 무빙하면서 살아간 거.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하단부 쪽 화면에서도 네. 예, 로켓이 용을 챙기는 네, 모습은 보였습니다. 제가 시간을 멈췄습니다. 와우. 네. 일단은 아톰, 예, 에어웍스. 예, 이제 참 게임이 워낙에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사실 자연츠는 게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거예요. 네. 여기서 멈췄으면은 네, 여기서 이 뒤에 결말은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시계 네. 빠느라 멈춰라 하면서
엑스페피 여기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아드리가 말하죠. 딱 여기까지 좋았거든요. 그렇죠. 백무빙으로 모르가나 속박까지 피하고 최고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예, 정말 좋았죠. 여기서 모르가나 속박 피하는 뒷무빙은 정말 좋았어요. 예, 아 진짜. They chose poorly. 네, 이제 경기 저희 다시 한번 네, 보도록 하죠. I can't say anything more than that. I mean, it's the old. 이제 현지 화면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Always fall prey. 브래디 선수가 다시 탑 쪽 앞방 넣어주고 있고, 예, 현지 화면으로 다시 넘어왔네요. 일단 빅토르가 리치베인트를 타고 있는데 이 빌드의 특징이 있다면은 순간적인 광학 폭딜은 다른 루트에 비해서 좀 낙할지언정 지속딜은 정말 좋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뭐 퀸 같은 챔피언이라는 모르가나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한순간에 승부가 날 것 같진 않으니까 지속딜 위주로 가려는 것 같거든요. 슬로우까지 있으니까 퀸이나 뭐 루시안처럼 약간 중거리 위주로 싸우는 챔피언들한테 부담을 주기도 쉽고요. 그러나 이런 안마를 당하면 안 되죠. 그 안마를 대신 브라움이 받았습니다. 브라움막 또 근육이 많아서 확실히 뭉칫댐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우 저 설에 가서 안마 한번 받아봤는데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오. 가족들한테 저 좀 주물러 주세요 했는데 와 진짜 정말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로봇 같은 거 생기면 일단 살려고요. 돈 많이 모아서 한 60살 되면은 그때쯤 되면 과학 기술이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뭔가 나오겠죠. 네, 뭔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지만. 자, 탑 쪽은 계속해서 퀸이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 다른 라인들은 계속해서 경유를 다른 소스를 이 라인을 좀 경유를 하면서 압박을 넣어주고 있어. 바로 파워 내려줬죠. 네. 그리고 이거 오히려 아톰이 탈출 부스터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역으로 이니시아이팅 탈출 체력 고갈됐어요. 탈지까지 마무리됐어. 배시 넘어왔습니다. 난전 가죠. 난전. 자 배시가 일단 양해 시켜. 그리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엑스펜피 이거 이러면은 빅토르의 약간 좀 무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게임이 참 이상한데요. 자, 엑스티드 잡혔죠? 마무리가 예, 됐습니다. 예, 박선재 죽었죠? 네. 이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게 아톰이 도망가는 게 거꾸로 물었는데 지금 아래쪽 관객 보세요. 지금 관객들도 지금 상황 이해 잘 못해요. 네. 와, 자이언츠가 이거 이겼어! 하면서 그러니까 방금 구도가 바뀌었던 게 그러니까 아톰 선수의 궁을 거꾸로 쓴 것도 좋았는데 가프레드의 궁이 연결되면서 뒤쪽에 딜라인이 그냥 아예 망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AP 챔피언들 위주라서 순간적인 스킬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평타 위주로 딜을 해야 되는 루시안 같은 챔피언들이 물리니까 딜라인이 그냥 아예 딜이 없게 됐습니다. 방금 보시죠. 여기 보면은 루시안 퀸이 뭉쳐있잖아요. 네. 가톰 선수가 순간적 캐치한 거예요.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띄우고 또 띄우고 슬로우필드 걸리니까 여기서부터는 뇌진탕에다가 말파이트 지명강타 맞고 이렇게 뒤에 물리기 시작하니까 뒤쪽 딜라인이 AD 챔피언들이 힘이 안 나오죠. 그래서 비동욕계가 또 시간을 벌어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드린 이제 리치베인과 라일라이가 곁들여진 저 빅토르 아이템트리도 굉장히 위력이 있었고 아드리 선수도 딜 계속 잘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아드리 선수가 지금 중간중간에 모르가나 속박 맞으면서 좀 안 끊겨야 될 때 끊기는 게 분명히 나오고 있긴 한데 한타 때 그렇다고 딜을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타가 다 끝나고 나서 딴 데서 끊기거든요. 한타는 잘해요. 한타는 이 게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은 한타고도 침착하게 딜 넣어주면서 또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여전히 유리한 건 로켓이지만 분명히 따라오고 있고 네. 말파이트가 루시안 킨 상대로 가지는 강점 그리고 모르가나라는 미드라이너가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미드라이너들과 같은 그런 순간 폭딜의 부재로 인한 좀 결핍이 느껴진다는 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자이언츠 쪽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뭔가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믿죠. 어차피 이제 이 양 팀 간의 경기가 이제 뭐 한 팀이 원사이드하게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기라는 거죠. 둘이 동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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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구도였고. 바로 가나요? 갔죠. 네. 칼리스타 있으니까 버스트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말파이트까지 오고 있고 일단 합류 자체는 배시가 묵었어요. 아톰 묵었어요. 아톰 녹으면 안 되는데요. 아톰이 1점차 일단 궁극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시죠. 그리고 빅토르가 탭즈 마크 죽었어. 하지만 빅토르도 살 수 있나요? 일단 라일렛 꽁꽁 뛰었죠. 잡았죠. 위주에서 빗동욕계 아드리가 멀쩡해요. 아드리가 근데 속박되면서 체력을 관리하죠. 프레디 와요. 프레디 발로 발러 날아가! 발러야 공중 제비 발러야 밥 먹자 궁극
또 누구죠? 누굴까요? 이번에 자이언츠네요. 네, 아드리 선수가 뭔가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뭔가 페피 선수 미간을. 네, 엑스페피 선수도 좀 뭔가 씁쓸해 하고 있는데. 아, 한타 패배를 좀 일단 졌잖아요, 지금. 네. 3대 2로 퇴각 중이고. 바로. 네, 이거 바로 쪽 먹는 그 전투구도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도에서 엑스페피 선수가 좀 많이 잘해졌어요. 근데 아톰 선수가 묶인 게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묶이고 정상적인 구도로 갔다면은 퀸이나 루시안 둘 중에 하나는 봉쇄하고 가는 거였는데 일단 그 구도 자체가 좀 많이 안 좋게 들어갔고 바론을 말파이트가 먹은 게 되게 신기한 상황이네요. 엑스페피 선수가 뒤쪽에서 정말 잘 버텨줬는데 익스틴트 선수가 마지막 스킬쿨 돌아오면서 띄웠어요. 이게 안 띄었다면은 힘의 흡수로 계속 실드와 이속 증가하면서 시간 벌었을 거예요. 그럼 구도 자체가 완전 달라졌겠죠. 여기서 베시 선수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속박과 장판을 깔아두고 가서요. 아드리 선수 체력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아드리 선수가 뭐 퍼즐 요청을 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왜 내 체력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깎였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퍼즐 요청이 잠시 풀려가지고 퍼즐 요청이 때문에 리플레이를 잠시 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 트리를 보시면은 빅토르가 퀸이나 루시안 같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중거리 이제 인파이터들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 트리예요. 그러니까 딜이 화끈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리치베인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딜도 나오고 이렇게 라일라에다가 힘의 흡수까지 같이 사용하게 되면 내이속은 오르고 적은 슬로가 걸리잖아요. 거기다 실드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카이팅하기 정말 좋은 세팅을 짜왔어요. 신발도 아윤의 장화에다가 민첩성 달면서 이속 올려주는 걸로 또 카이팅 더 능력 강화하고요. 잘 짜왔는데 방금은 그 마지막 한 끗에서 끊겨버린 게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고 아드리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결정적일 때 좀 모르거나 속박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속박 이후에 어떤 이어지는 콤보 데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박이 속박에다가 장판이 같이 깔리면은 속박이나 장판 둘 중 하나만 맞다면 별로 상관없겠지만 둘이 같이 맞으면은 모르거나도 웬만한 다른 AP 챔피언들 콤보만큼 딜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일단 아드리 선수의 문제가 딱히 뭔가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퍼즈한 것의 연장선인 것 같죠? 느낌이? 일단 양쪽에 나오면 타워 차이도 제법 크고요. 그러니까 저 타워만 어떻게 깰 수 있다면 지금 자연주가 따라잡을 수 있는데 방금 한타 패배 이후에 구도가 일단 퍼즈가 안 풀렸으니까 도망갈 수 있을지 아니면 끊길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혀요. 네. 자, 지금 익스틴트 선수도 방금 전 전투 구도에서 네, 약간의 네. 좀 그리고 약간 눈에 띄는 게 네. 아드리가 아까 속박에 걸렸잖아요. 네. 근데 수원이 아직 있네요. 아,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어쩌면은 저게 안 써져서 뭐 키보드 문제일 네,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수원이 계속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안 못 썼을 리는 없고요. 네. 안 써져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까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그냥 안 안 된 거였네요. 모랑도 키보, 네. 모랑도 남아 있고 지금 보면 다른 보면 챔피언들의 거는 다 재생지시에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드리만 안 못 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 키보드 문제가 저렇게 되면은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좀 규정지 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저희랑은 무관하게 현지에서 네. 일단 뭐 다시 그 바론 쪽 전투 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톰 선수가 너무 네. 네, 많이 막아졌고 그리고 저기서도 뽑아치기가 안 쓰는 것 같거든요. 네, 뽑아치기 안 네. 썼네요. 바론이 계속 십별관 상태로 죽었죠? 네, 그리고 심지어 칼리스 아직 소환사 주문도 네, 다 있네요. 네. 궁도 있고요. 뭔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한두 개만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다 안 썼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수은 장치가 있는데 속박 다 하고 그냥 다 맞았어요. 모랑도 안 썼고요. 말은 키보드의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 어제 그 마우스로 다 딜을 넣었다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와 진짜 여러 의미로 대단한 선수예요. 네. 약간 그 와중에 마우스로 딜을 넣었는데 한타를 네. 잘 풀어 나갔어요.
이쪽도 다시 이제 뭐 부검 들어가는 구도인 것 같네요. 네. 여기저기 다 부검 중입니다. 네. 여기서 아드리가 저 위에 있었거든요. 아, 그 벽도 못 넘고. 일단 이거는 아까 전에 한타 구도인데 아톰 선수가 이때 안 물린. 네. 예. 아톰이 오면 안 물리고 하면 이렇게 흐름이 좋아요. 아까 방금 이제 최근 한타는 물렸잖아요. 여기서도 이거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근소한 화력 차이로 자연체가 우위에 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말파이트만 활동할 수 있다면.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말파이트가 속박 맞고 먼저 점사단에서 죽었잖아요. 심지어 궁기 사용도 양야시절을 말파이트를 살리려고 쓴 위에다 썼어요. 네. 그래서 크게 뭐 효율은 없었고 특히나 말파이트가 물어줘야 할 루시안 퀸 둘 다 못 물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아드리 선수가 한번 딜러 보려다가 네. 존냐에 낚여서 뭐 존냐가 아니더라도 저 정도 딜은 사실 죽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속박이 좀 무서웠죠. 자, 아드리 선수의 키보드 문제로 이제 확실히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체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잠재력이 엄청난 선수인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마우스로만 딜을 했는데 네. 교환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것도. 갑자기 주가가 오르네요. 키보드를 잡는 순간 얼마만큼 또 화력을 보여줄지. 네.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동하고 클릭하고 이동하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딜을 뽑았다는 건데 한타에서. 네. 뽑아찍기도 못 썼어요, 심지어. 이 시간대 한타에서 마우스로만 딜했다는 게 이게. 네. 뭐 저희가 저거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나 이제 농담 삼아서 마우스로 게임해도 이겨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카이팅 할 때요 A 누르고 땅바닥을 찍어서 카이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챔피언을 눌러서 막 카이팅을 했다는 건데 이거 우쿨릭을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드리가. 이거 거의 세체 원딜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마우스로 칼리스타를 그렇게 저희 아예 몰랬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왜 프레이라던가 뱅 선수 보면 개인 방송 하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은 A 버튼으로 해요. 네. 그 선수들도 이미 답변을 이제 막 시청자들 막 물으니까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급할 때는 A로 땅 찍어서 카이팅 한다고 해요. 라인전 끝나고 이제 한타 구도 때는. 네. 아디르는 우클릭으로 했어요. 와. 단순히 그냥 우클릭을 땅에 하면은 그냥 이동만 되거든요. 굉장한데요? 네. 뜻밖의 인재가 발굴되는 느낌입니다. 와, 진짜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인재가 발굴이 되네요. 자, 현재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이고 굉장히 좀 여러모로 이제 관전 포인트들이 많았던 매치업인데 또 이래도 중요한 경기에서 또 키보드가 이제 말썽이다 이러면 아드리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 키보드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돼버린 거면 사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논의가 길어지는 것도 이상하진 않아요. 네, 규정해야 될 게 좀 많고 또 규정집도 뭐 누가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뭔가 엔지니어인지 심판인지 일단 아드리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재경기가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자이언츠하고 또 이러면 재경기하고 또 연이도 깊어지는 게 저번에도 그 뱀피쿠도 잘못 짰다가 16분 만에 이제 재경기 했을 때도 자이언츠였거든요. 이게 규정집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네. 뭔가 나중에 가서 이거 재경기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오, 아 네. 네. 핫팩 돌리다가 네, 좀 재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네. 별거 아니었네요. 정말 감흥 없이 돌리다가 떨어뜨려. 저글링이라도 보여줄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이제 로켓 선수들도 슬슬 좀 지쳐가거든요. 지칠만 하죠. 진짜 서로 지금 서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막 마지막 한타에서는 지금 자이언츠 쪽이 지긴 했는데 어쨌건 지금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키보드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지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서로 체력은 다 썼어요. 네. 일단은 엔지니어까지 왔습니다. 일단 뭐 어떤 게 연결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주고 있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자이언츠 치명타 입을 것 같거든요. 일단 마지막을 봤을 때 3대2 구도였고 프레디 선수 날아가고 있었고요.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지금 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죽어요. 네, 확실하게 죽고
그 이후에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Pyra, but 네, I mean, 지금 we got some fresh eyes to look at the game. As for now, and I honestly feel quite bad for both these teams. It's been repeated already. Both 점검이 좀 길어지는 듯합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샷츠. 약간 느낌이 싸한데요. 네. Yeah, I mean, for Giants, it's not too bad. Like they are coming back in the game, and they're kind of on the upswing. But for Rockets sitting there when they kind of already. 이후 LC가 저희가 LCS 제가 이제 규정집에서 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그 장비 교체를 할 때 뭐 스페어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선수들이 그리고 네. 일단 키보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컴퓨터의 문제인지도 또 그렇죠 네. 그것도 이해를 해드리고 단순히 그냥 장비 문제면은 교체를 하고 어쩌고 이건 예, 선수 과실이니까 그렇죠 선수가 들고 온 장비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컴퓨터면 또 얘기 달라지죠 그렇죠 진짜 컴퓨터 문제면은 답이 안 나와요. Not the Baron, but what is it? Yeah, you go. But what are they gonna get off this? I think it's more than a thought. If they got it, Callista would have got the Baron. It felt like they could have done more. Exactly. Fnatic 또 정글러였죠. Basically, 이번에는 분석가로도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Talking about it, we saw Adrian Scott Parkin having a good conversation before, but it's so annoying as a player when you're sitting in these games and you know, suddenly a pause hits and you feel like maybe something went wrong and how can you fix it, right? I mean, that's 아, 진짜 that's 마지막 경기에 또 걸린 게 많은데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약간 삐끗삐끗 하실 테고 선수 당사자들도 지금 딱 흐름이 끊겨가지고 경기에 좀 영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That is what's going to happen for now. So if we look at the gold is now within 3K gold. So Giants at least pulled that back in their favor for them. What do you guys think will happen? Like I said, I really don't know about the death timers, but I think if they play properly from this on point out, Giants are going to win this game. So actually like remaking the game would have shot them in their own leg. I mean, they should be able to defend now. Mm-hmm. Get the people to respawn and then take another team Yeah, fight. I'm going to cut you off because the players are ready and we do want to see the game. So back to you guys. 네, 이제 Back to you guys 나왔네요. 저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네, 일단은 네, 다시 경기 쪽으로 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클린 소스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 이제 중계진대로 목소리는 들리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잘 해결된 것 같긴 하죠. 소강 상태로 만들고 다시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예. 게 경기 자체를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 추격하는 거를 멈추고 네, 예. 네 다시 오 그냥 하나요? 그냥 추격하네요. 네, 경기 보도록 오, 하죠. 예. 어 예. 그냥 가네요, 네네. 네, 아이 매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키보드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근데 이것만 해도 자연치 입장에서 손해예요. 일단 바론을 줬고 그렇죠. 아 바론 중이 아니라 바론을 맞게 줬죠. 인원 손실이 발생을 했고 네. 막을만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이건 막을 수 있어요. 네 바론을 어쨌건 자이언츠가 챙겼기 때문에 그럼 이제 키보드 봉인이 풀린 아드리가 그렇죠 게임을 캐리하는 일만 남았는데 거의 왼손 쓰는 뱅키죠 지금 자이언츠는 일단 모든 나머지 픽들을 엑스페피와 아드리 선수를 보조하는 쪽으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타 구도 자체를 거기다가 상대 퀸이나 루시안 둘 중 하나만 아톰이 물어줘도 대박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두 챔피언 모두 말파이트가 1대1로 이길 수 있는 데다가 지속적으로 딜 자체가 사이드를 뭐 그러니까 말파이트를 무시하고 다른 걸 녹일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없어요. 지진의 파편 맞고 거기다가 뭐 지명강타까지 맞으면 이속 공속 다 감소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AD 챔피언들은 둘 중 하나만 물어주는 구도가 나와도 베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퀸이나 루시안 둘 중 하나에게 7일의 방패가 걸릴 거고 그렇다면 안 걸린 쪽을 물어버리면은 나머지 엑스페피와 아드리가 받는 부담감 확 줄어버리거든요. 저는 말파이트 궁극기 선택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용을 가져갑니다. 지금 뭐 용은 크게 의미가 네. 없어요. 이게 막 50분 1시간 게임 갈 게 아니라면은 지금 그냥 혹시 모를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죠. 바론 버프 있는 상태에서 몰아치는데요. 프레디 일단 순간이동이 없으니까 미리 와야죠. 미드 아, 이거 아톰이 대신 받아주네요. 네. 뒤쪽에 에어웍스 위치가 좀 좋긴 한데 문제는 아군과 좀 너무 멀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잘했어. 타민 띄웠어요. 타민 띄우고 렉사이가 그리고 베시 궁극기 그리고 뒤쪽에 아들이 물렸는데 일단 엑스맵이
죽었어요. 죽었어. 엑스빈 죽었고 프레디 살아있어요. 프레디 살아있고 탭진이 가운데 탭진이 잡혀요. 그러나 뒤쪽에 아톰이 딜라인을 봉쇄시켰습니다. 에어웍스 그리고 아들이 카이팅 에어웍스 뽑아찍게 죽었고요. 와 이거 키보드 보기 풀린 아들이 진짜 와. 세네요. 조녀는 버터분들 기다리면은 키보드가 키보드가 그를 억제하고 있었어요. 에이. 이거 50초 있거든요. 50초 말파이트 탱커 살아있고요. 드디어 첫 승 가져갑니까 자이언츠? 첫 승 나왔어요. 첫 승 나왔어요. 이거 로켓을 잡고 끌어내립니까 자이언츠? 첫 승 나왔습니다. 네 이건 진짜 첫 승이 바로 코앞이에요. 둘이 이제 친구예요. 친구. 네 우리 친구야 하면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넥서스까지 1.4.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자이언츠 게이밍이 드디어 5주 만에 첫 승을 기록합니다. 와, 저 표정 보세요. 와, 드디어 진짜. 허그. 아, 엑스베피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아, 진짜 얼마 만에 이집 승리입니까? 이제 9번째 경기 만에 첫 승리예요. 드디어 이거 해보네. 어깨 동무하고. 네, 와, 우리가 드디어 이겼어. 자연치 드디어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 또 네. 안타까운 네. 1승 8패 1승 8패가 된 로켓 이제는 자이언츠와 동률입니다. 공동 9위예요. 아 공동 10위. 그래도 드디어 자이언츠 첫 승 맛보면서 네. 뭔가 좀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 진짜 빗동역계 선수도 드디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고요. 마지막 한타는 아드리를 잘 봉쇄시켰는데 네. 렉사이가 1대1로 가지는 뒷라인 봉쇄 능력과 말파이트가 가진 능력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엑스페피가 분명히 빠르게 놓은 것도 맞지만 일단 딜은 다 넣어줬고 뒤쪽에 루시안 퀸이 좁은 지역에서 말파이트를 끼고 싸우다 보니까 지면 강타에 의해서 정말 아예 그냥 없는 느낌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정말 자이언츠 선수들 이게 터닝포인트가 돼서 이제는 하위권 탈출하고 중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드리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 바론 한타가 3대 2 교환을 한 그 바론이 우클릭만으로 싸웠다뇨.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아드리 선수는. 아 진짜 대박이네요. 우클릭만으로 그걸. 네. 그리고 딱 키보드 사용 가능하니까 바로 한타고도 이겨버리고. 네. 아 진짜 무서운 선수입니다. 그 왜? 그 약간 무협지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눈을 가리고 수련을 하면은 청각이 예민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에 그렇죠. 바람의 흐름까지 느낄 수 있고 네. 우클링만 넣고 쏘니까 오히려 좀 컨트롤이 극대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좀 그런 예 네, 뭔가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하기에는 실제로 그 어떤 키보드를 쓸 때 안 쓸 때 그 차이가 너무 다이나믹했거든요. 아 진짜 뭐 정말 자이언츠는 항상 얘기가 나오던 1승 진짜 어쨌건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대비되는 화두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북미의 임모탈이 전승을 할까? 그리고 유럽의 자이언츠가 전패를 할까? 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전패는 끊었습니다. 네, 그 무승 후보라는 그 오명을 드디어 씻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섯 개의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먼저 경기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경기였습니다. H2K 게이밍이 유니콘스를 푸나틱이 엘레멘츠를 오리진이 스플라이스를 잡아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습니다만은 네 번째 경기부터 기류가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G2가 네. 바이탈리티 지는 저 변수가 생겼고 뭐 마지막 경기는 사실 서로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자이언츠가 진짜 아드리 선수의 그런 캐리력을 바탕으로 네, 첫 승을 가져가는 진짜 감격의 첫 승이었습니다. 로켓 선수들도 정말 잘했거든요. 네. 마지막 한타의 경우에는 지형이 좀 안 좋았다고 봐요. 모르가나의 궁도 효율을 봤지만 말파이트의 그런 봉쇄 능력도 당연히 효율을 봤고 아드리 선수가 뒤쪽에서 물렸지만 녹진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뭔가 변수와 당연한 결과가 공존한 EULCS에서 오늘 첫 번째 날 일정이었는데요. 이렇게 합산해낸 순위 한번 보도록 하죠. H2K 게이밍 드디어 단독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뒤를 G2가 7승 2패 1승 차이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니콘스 바이탈리티 푸나틱이 함께 6승 3패로 공동 3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이 5승 4패로 6위, LMH는 계속해서 연패를 기록하면서 3승 6패로 7위, 스플라이스가 8위, 그리고 자이언츠가 드디어 로켓을 잡아내면서 1승 8패로 서로
제 공동체 하위권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제 하위권에서 이제 최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들어온 만큼 네. 더 노력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1라운드가 이제 돌았고 2라운드째에서 이제 바로 위에 있는 팀들 잡아낸다면은 자이언츠는 막판 역전의 가능성도 있어요. 네. 바로 그 자이언츠가 내일 경기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이언츠가 또 어떤 팀과 붙게 될까요? 내일 경기 한번 보도록 하죠. 내일 아 스플라이스랑 붙네요. 예. 천재 유령이에요. 바로 위칸에 있는 팀과 다시 한번 네. 포지션 수합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거 이기면은 오늘 다음 로켓은 엘레멘츠랑 붙거든요. 약간의 좀 차이, 그러니까 격차가 좀 있는 팀이에요. 야 이거 진짜 아래에서부터 위로 도장 깨기 가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천천히, 네. 언급해주신 그런 엘레멘츠와 로켓 경기에서 변수 생기면은 어부지리로 한 칸 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리진 대버 바이탈리티 뭐 유니콘 스테프나티 H2K 게임의 GT 스포츠 이런 경기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만은 네 번째 경기 LMH의 로켓에서 로켓이 지고 마지막 경기 스플라이스 대 자이언츠 경기에서 자이언츠가 이기면은 로켓이 단독 꼴찌가 되는 거예요. 확 바뀌죠. 네. 하루 만에 확 바뀌어요. 와 이거 진짜 자이언츠의 인간 대역전극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급해주신 그런 위쪽의 세 경기는 네. 대박이에요. 네. 1경기도 정말 볼만하고 2경기도 마찬가지. 3경기 같은 경우에는 1, 2위 대결이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서 또다시 공동 1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진짜 내일 뭐 하나 뭘 빼고 볼 수가 없어요. 다 봐야 됩니다. 이번 경기는. 아 저는 그리고 또 내일 그 유럽의 이런 선진 문물에 따라서 네. 진과 우디르가 등장하길 또 빌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디르 자체에도 계속해서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고 진이라는 챔피언의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내일도 또 이제 또 기대를 해보지 하겠죠. 내일도 역시 새벽 2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EULCS도 뭔가 이제 볼만한 어떤 그 관전 포인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관전 포인트를 안고 저희는 내일 EULCS 5주차 두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시현 해설, 저는 캐스터 김경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